안녕하세요. 와이드홈트 필라테스 강사 박주연입니다. 오늘은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하타 요가를 준비했는데요. 몸이 많이 움츠러들 수 있는 겨울철이나 아침에 일어난 기상 요가로 해주신다면 자고 있던 근육들도 깨어날 수 있고 가벼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니 저랑 같이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한 발 앞쪽으로 먼저 대각선으로 길게 뻗어주시는 상태예요. 양팔은 천장 위로 들어주시고 우리 한 손목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 몸통 옆으로 쭉 길게 늘려주실 건데 이때 왼쪽 갈비뼈 쪽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10초 정도 버텨주신 상태 정지. 다시 한번 돌아와 반대쪽으로 오른쪽 다리 먼저 보내주시고 반대쪽 손목 잡아주실게요. 그대로 똑같이 양쪽 무릎 구부려주시면서 오른쪽 옆구리 길게 늘려주실게요. 이때 갈비뼈 쪽에 근육이 조금 더 이완되는 느낌을 받아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양발 살짝 넓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 서로 교차하며 잡을게요. 그대로 척추 근육 길게 늘려내며 바닥으로 숙여주신 상태에서 호흡 다섯 번만 진행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호흡에 척추를 조금 더 길게 늘리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호흡 다섯 번 다 진행하셨다면 양손바닥 겹쳐서 바닥에 둘게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우리 그대로 오른손 끝 따라서 척추 길게 늘려주실게요. 다시 호흡 마시고 제자리 돌아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손끝 따라 천장 위로 몸 비틀어주실게요. 이때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전거근이 당기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 이 동작을 하실 때 다리 후면 근육이 많이 당기시거나 척추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두 다리의 넓이를 조금 더 넓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면서 가동성을 늘려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동작은 두 발바닥 넓게 벌려주신 상태예요. 호흡 마시고 준비해 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우리 그대로 손바닥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척추 근육 쭉 아래로 늘려볼게요. 다시 호흡 마시고 팔꿈치 잠깐 펴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길게 늘려주실게요. 이렇게 다섯 번 진행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 한 손 한 손 손바닥을 우리 한쪽 발목까지 가지고 갈게요. 그대로 양쪽 팔꿈치를 바닥으로 더 지그시 누르듯이 아래로 더 쭉 숙여주실게요. 좀 마시고 잠시 척추 세웠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실게요. 다시 둘, 다섯 번 정도 척추 길게 늘려주셨다면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갈게요. 반대쪽 발목 잡아주시고 호흡 마셨다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척추 근육 길게 오른쪽 방향으로 눌러주실게요. 자, 마지막 동작은 요가에서 앉아서 하는 스쿼트 자세로 갈 건데요. 그대로 무릎 방향 바깥으로 구부려주시면서 우리 가슴 앞에 합장하며 앉아주실게요. 자, 여기서 균형이 잘 맞아지신다면 두 발 까치발 들어주실게요. 다시 내렸다가 다시 업 내려주시면서 양쪽 허벅지를 바깥으로 더 열어내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골반의 균형도 잘 맞아지고 고관절이 평소에 아프셨던 분들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